생길 잃어버린 동태 눈깔 같네. 벌써 서른이 시대 나는 지난 날에 내가 그저 스크린 속 나가기만 해. 나의 머리 안에 박힌 경험과 감각은 가상현실 속 미리 설정된 기억 같아. 그런 기억들은 모두 돌고 돌아 worn out. 내가 찾던 낭만은 모두 어디로 갔나. 매트릭스 이미 내겐 현실화된 낱말. 친구들과 모이면 지난 날 얘기로 한가득. 하지만 그게 있었던 일들인지 의심을 잔뜩. 감각의 망각 가져와 술 한잔 잠깐 리로드. 망각은 잠시 wake up. 술이 깨고 나면 그 기억은 방리되지. 난 다시 감정을 잃은 직장인이 돼. 모두 잊고 0과 1의 싸움에 인내를 시작해. 목표를 잃고 다시 쳇바퀴 회로 위에 올라가네. 분명히 이건 죽은 채로 사는 것. 살아도 사는 기분이 들잖아. 그렇다고 당장의 죽음을 원하는 것도 아닌걸. 그저 난 내 삶의 이유를 찾고 있을 뿐. 한심한 고민일지도 몰라. 근데 그런 고민 없이 지난 30년을 허무하게 보낸 건지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따라 걷는 건지 나도 누구도 몰라. 난 그저 길을 찾고 있었지. 똑같은 하루 똑같은 한 주 그 속에 또 반복되는 나의 날선 감정과 생각들. 일요일이면 녹재오는 긴장과 불안들. 아마도 그건 살고자 하는 의지의 반지. I need to log out from metaverse. 더 깊은 노화의 주름이 파이기 전 난 엘리베이터도 없이 저 위로 더 위로 올라가 봐야겠어. 난 그렇게 날 지켜. 난 그렇게 날 지켜. 난 그렇게 날 지켜.